아덴 야이치의 미들 선제 실점하고 하는 대한민국이야. 이 장면이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아이고. 것은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볼을 끊겼어요. 이것은 뭐 속절 없이 내주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를 두 명 놓는 4-4인데 두 명의 선수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볼을 끊기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 세르비아의 완벽한 역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아, 완벽한 상황에서 공을 뺏겼을 때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이 결국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저는 이 우왕좌왕했어요. 전 장면을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미드필더에서 4-4-2가 올라갈 때 두 선수의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해요. 네. 반대쪽에 뛰어들어가는 선수 아, 야이치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역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앞쪽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측면 풀백이나 이런 선수들이 중앙으로 커버 들어오니까 반대쪽의 선수는 비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4-4-2를 쓸 때 아주 치명적인 미스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사실 이런 과정과 골을 또 원했던 것인데요. 아, 우리가 결국 역습 한 방에 오히려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쉽겠다. 밀긴 밀었어요. 밀긴 밀었죠. 그런 상 따라갔다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 네. 그다음에 다시 나오는데요. 페널티킥 장면이죠. 자, 반칙이 선언된 장면인데요. 잡았다가 살짝 놨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잡았고 밀었기 때문에 불순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강도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얻어낸 페널티킥을 구자철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길게 넘어온 공. 프리오비 저지하는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측면으로 나왔는데요. 라도니치. 네. 적절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일단 키퍼에게. 조현우 키퍼 처리합니다. 위치 잡고 김진수. 김민우와 교체돼서 이제 김진수가 뛰고 있습니다. 용균 선수가 이제 들어갔고요. 네. 그러면 측면 쪽에서 4-2-3-1 형태인데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또 도움 얻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K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염기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번 시즌도 도움 10개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올라 있는 염기훈입니다. 자, 이근호 측면에 최철순. 자, 정우영이 비어 있습니다. 미드필더들 좀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우영이 안 보이지? 임영주 선수는 거의 지금 세컨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자, 김진수 왼발 슛. 네.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도 아주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이 있었는데 엄청난 많이 슈팅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갔더라면 김진수의 어떤 A매치 데뷔골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쪽 위치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이근호였고요. 이근호가 내팽개 쳐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김진수의 슈팅. 네. 김진수의 왼발은 이제 터지기 직전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주세종 선수까지 준비하는군요. 자, FC 서울의 주세종 선수도 준비가 되면서 이제 기성용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주세종 선수 뛸 수 있는 그 위치죠. 바로 이 위치고 뭐 굉장히 나온다,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나오네. 이 오른발 패스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고요. 자, 기성용이 이제 조금은 몇 분간은 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계속 풀타임으로 뛰었던 기성용이거든요. 오늘도 뭐 주장으로서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신태용 감독에게는 기성용 선수가 정상 가동된다는 것이 역시 어떤 전술 운영에서 큰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특히 중요한 뭐 4-4-2도 그렇고요. 지금의 이 4-2-3-1도 그렇고요. 네. 자, 이근호와 최철순에게 적절한 패스를 내줬습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입니다. 다시 한번 이근호 측면으로 빠지면서 선수들을 전술적으로 이용해줍니다. 최철순에게 하지만 패스 미스가 됩니다. 오브라도비치 측면 타고 들어오는데요. 장현수가 출발하면서 공 잡습니다. 자, 이제 5-6분 길게는 8분까지도 가능한 시간대인데요. 그렇죠. 자, 뭔가 결정을 지으면서 멋지게 유럽 리그 그리고 아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A매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교체된 이후부터 나타난 이명주 선수가 투입된 이후부터 나타난 전술 변화가 이제 4-2-3-1 약간 4-4-2보다는 공격적인 형태로 갔습니다. 이것은 1-1 상황에서 우리가 골이 필요할 때 어떻게 전술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좀 공격적으로 이명주 선수를 올려놓고 손흥민 좌우 쪽에 염기훈 이근호 미드필더 쪽에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주세종과 정우영 4-4-2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경기 도중에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네 이제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비할 때는 4-4-2의 느낌이 유지됩니다만 공격할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뒤로 흘러나갑니다.
장현수 주장 환장 이어받았습니다. 자 바로 전달됩니다. 경기 도중에 전술 변화, 상대에 따른 전술 변화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이 조금은 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연령별 대표팀 할 때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오늘 엄청난 활동량 보여주고 있는 전북의 최철순입니다. 사실 최철순 선수가 이제 투지를 앞세워서 대인마크라든지 수비는 좋지만 공격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 두 경기에서는 뭐 너무나 좋습니다. 네. 쭉쭉 연결, 쭉쭉 들어와서 쭉쭉 연결해주는 장면이. 자, 4백 라인 상당히 넓게 유지하고 있는 세르비아인데요. 드리오비치, 김진수가 내려줍니다. 세르비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70분 이후에 7, 80분 근처에 선수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정리되는 시점에 날카로움이 살아날 텐데요. 김영권 가슴으로 받아내고 왼발로 길게 때렸습니다. 제가 1대 1이나 자, 멀리 가지 못합니다. 1대 0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주의 공간인데요. 다시 한번 김진수. 근데 지금 2대 1이면 좋겠어. 김진수 빼줍니다. 염기훈입니다. 염기훈의 왼발 크로스. 자, 상대방 물러나갑니다. 근데 이겨서 이 선수들이 약간 자신감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세르비아의 골키. 염기훈 선수의 저 왼발은요. 제 기억에는 과거에 고종수 선수 이후에 저런 궤적을 보여줬던 선수가 국내에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궤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염기훈 선수가 약간 윙에 쓰지만 폭발적인 주력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워낙 저 궤적이 좋은 왼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참 많이 할 수 있죠. 네. 고종수 선수가 한참 때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저 궤적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멤버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현재도 아주 적절하게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염기훈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른발 지난번 클럽에 경기 때 염기훈 선수는 아이고야.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또 울산에서 뛰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염기훈 선수의 존재감은 이근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베테랑 선수들이 K리그에서 뛰면서 대표팀에 왔을 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올라가죠. 네. 팀에. 자, 뒷걸음질 치는 장현수인데요. 헤딩 처리. 다시 한번 밀어주는 막시모비치. 장현수입니다. 자, 상대가 달려드는데요.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역습 아닙니다. 정정기 펌. 라노리치인데요. 라노리치. 이명주가 내려오면서 저지했습니다. 일단 지연된 상황. 네. 공 흘러나갑니다. 우리 역습 기회입니다. 자, 길게 차주는. 나이스 역습. 이대로. 아, 왔다. 됐습니다. 왔다. 수르비 1대1. 왔다. 수르비 1대2가 됐습니다. 한 골. 슛. 아! 아쉽습니다. 야, 아깝다. 아, 네. 이번에도 아, 진짜 아쉽네요. 선방이군요. 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이 키퍼가 오늘 손흥민의 골을 한 3개 정도 뺏어갑니다. 아,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넘어지면서도 전방으로 뿌려주고요. 손흥민 선수는 잡자마자 들어가서 역시 왼발. 뭐 오른발에 왼발 가리지 않고 저렇게 뛰니까요. 네. 정말 좋네요. 아, 이근호와 손흥민의 연결고리는 확실한데요. 네. 두 경기 연속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면은 확실히 두 선수가 만들어주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여기서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서 잘 줬어 이근호가. 손흥민에게 전 적절하게 전달됐고요. 상대 3명 선수가 붙어있는데도 손흥민 왼발로 과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곤욕스러워요. 빠른데 양발로 어디 가게 때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튕겨나가지 못합니다. 이거 수비수가 잡으려고 튕겨나가면 툭 치고 도망가요. 네. 물러나자니 왼쪽 잡을까 오른쪽 잡을까 다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교체 카드가 있었습니다. 자, 니콜라 악센티에비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데요. 헤딩 처리. 자, 상대 역습에 대비하겠습니다. 네, 잘 막아냅니다. 온사이드입니다. 올려주는 이근호 머리치. 그래 슛. 와, 이것도 막아내는군요. 아, 저 왜 이렇게 막아? 손흥민에게 악감적인데. 알았어. 삐짐 삐짐. 네 골 정도 뺏겼습니다. 손흥민 삐짐. 아, 이거 악감적으로 너무 심한 악감적인데요. 이거 너무 잘 때렸잖아요. 삐졌어, 삐졌어. 표정 봤어요? 선수 동갑입니다. 삐졌어. 스페인에서 또. 소속팀 주전으로 뛰고 있는 키퍼이기 때문에 오늘 A매치 데뷔긴 합니다만 능력은 한골 줘라. 아유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염기훈에게 전달됩니다. 염기훈, 염기훈 뒤로 빌려주고요. 뛰어있는 김진수에게. 김진수 다시 한번 염기훈에게 전달합니다. 염기훈의 왼발 크로스. 헤딩 처리. 네,
대한민국의 드로인. 자, 90분 지나긴 했습니다만 추가 시간에 뭔가 좀 결정을 짓고 기분 좋게. 그래도 탈모 없는 게 나아. 그럼 탈모와 거미손 선택하려면 탈모 없는 게 낫습니다. 김진수 끌고 들어갑니다. 왼발 크로스. 헤딩 처리. 이 선에서 달려들고 있는 정우영 있습니다. 그리고 장현수 많이 올라와 있고요. 주세종. 네. 자, 역습 처지하는 김진수. 이번엔 잘, 반칙입니다. 잘 끊었어요, 잘 끊었어요. 네. 김진수가 의도된 반칙으로 아, 일단 아쉽다. 상대 맥을 끊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취권을 보여줍니다. 네, 야, 이따가 토론해. 탈모 vs 거미손. 이따 토론하자. 아, 이 상대 디미트로비치. 아, A매치 데뷔전인데. 아, 맞네. 돈 벌어서 하면 됐구나. 네 번의 슈팅을 슈퍼 세이브로 막아냈습니다. 정말 잘 때렸는데요. 왼발도 좋았고, 금방 그 슈팅도 좋았고. 자, 손흥민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 이제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수가 위치 잡습니다. 등 뒤에 달려오는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헤딩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겠군요. 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동점으로 끝날 것 같고요. 개당 5,000원이요? 상대 드로인 잡아내고 밀려줍니다. 악센티에비치. 아, 끝나겠다. 끝나겠어요.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이제 모두 흘러갔습니다. 악센티에비치.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세르비아.